헤어라인은 다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남자는 약간의 M자 성향을 누구나 갖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M자 느낌, 숙여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자연스러운 두피 문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두피 문신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두피 문신을 탈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숱이 없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탈모로 인해서 빈 곳이 보인다던가 해서 이제 하는 사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해요. 앞으로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피 문신도 굉장히 좋은 탈모 치료 방법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더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탈모약을 먹던지, 아니면 뭐 모발이식을 함께 하든지, 탈모 치료를 같이 하든지 하면서 두피 문신을 할 때, 더욱더 이 치료가 효과를 바라죠. 그래서 탈모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되게 중요해요. 헤어라인 특히 앞쪽 경계선, 그리고 정수리라든가 머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분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헤어라인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보통?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헤어라인은 다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남자는 약간의 M자 성향을 누구나 갖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M자 느낌, 숙여서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평평한 느낌이지만, 그리고 옆머리랑 이루는 각이 약간 예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3자, 이렇게 보시면, 갔다가 3, 3자 모양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갖는 게, 헤어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굴 비율도 알아야 돼요. 이마선이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될지, 가운데 얼굴과, 전체적인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죠. 보자, 쓰고 할게요. 제가 완전히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항상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건 벗으면 이제 스타일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두건을 쓰는데, 탈모가 되게 심해서 두건을 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시술 기술 자체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구현하는 기술이죠. 딱 우리가 도트라든가 라인을 그었을 때 그게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또 팁을 우리 시술하는 분들이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작은 도트나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한 촘촘하게. 그래야 만족도도 높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색소, 잉크. 라고 하는데, 그 잉크도 중요하고, 또 그걸 주입하는 머신, 그 기계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색소와 머신, 둘다 우리가 의도한 색깔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적정한 깊이에 의도한 크기로 우리가 주입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시술 기술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그 손으로 한 기술 외에도 그 색소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기계는 따로, 요 따로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리터치가 좀 필요해요. 한 번에 물론 다잘 나오면 좋겠지만, 색소가 발현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언제쯤 최고 발현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각질 탈락이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게다 다르단 말이죠. 해보면서 그걸 조절을 하는 게 가장 맞는데, 리터치가 2번 혹은 3번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터치 하는 게 자연스러운 타투, 우리 SMP를 하기 위한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다섯 가지 자연스러운 두피 문신 SMP 결과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